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의 자리에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뺨을 이렇게 서로 비비면서 합니다만,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이상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인사할 때 서로 뺨을 부딪혀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당황했다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악수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또 외국에 본 자기 나라 돌아갔는데 또 만나자마자 또 뺨을 막 대려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가족들이 되게 당황하더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제 뺨을 부딪힐 수는 없군요. 악수하면서 축복의 자리에 온 것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서로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이게 접촉하는 게 굉장히 친밀감을 줍니다. 서로 좀 손으로 악수도 하면서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성가대가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찬양을 할때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는데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 악기 중에서 이 북이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고동치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북소리가. 그래서 전쟁할 때는 이렇게 북을 칩니다. 그게 왜냐? 아군에게는 굉장히 그 어떤 사기를 북돋고 상대에게는 두려움을 갖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을 친다고 하는데, 이 북소리에 가장 가까운 것이 남자의 저음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남자의 저음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가슴을 치는 이 소리가 좀 많이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 성도님 중에 한번 이렇게 내가 성가대에서 가슴을 이렇게 고동치게 하는 저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남자분들의 그 저음으로 이렇게 딱 받쳐주면 굉장히 멋진 하모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내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한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더 풍성한 음악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자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보면요, 은근히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게 있으면 표현을 합니다. 뭐 여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명품 핸드백을 만약에 내가 샀다, 그러면 그 핸드백을 아무 데나 막 집어 던지거나, 또 그거를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안 보이는 곳에 놓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왠가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자랑을 할 겁니다. 뭐 옷도 그렇고, 또 만약에 자녀를 만약에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뭔가 모르게 말을 하겠죠. 자랑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도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조금 다른 대우를 받고 싶을 때 보통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상태가 우리가 점검이 되지요. 아,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수준의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난 밥을 많이 먹어, 이걸 자랑한다, 나는 다섯 그릇이나 먹거든, 뭐 이런다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상태를 알수 있겠죠. 그 자랑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아니까요. 뭐 외모를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금전적인 걸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한다 하냐면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분명히 이 바울이 뭔가 본 거죠. 그 십자가가 굉장히 자랑거리로 본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거기서 발견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뭔가 자랑거리를 사실은 찾고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는 중에 불신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면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나입니다. 그걸 사단이 넣어줬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단이 나타나서 자랑거리를 바꿔버렸어요. 뭐로 바꿨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랑거리가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삶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모든 불신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난 주목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나의 지식을 믿는다.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의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랑하는 그 힘이나 지식이나 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별스럽지 않죠. 젊었을 때는 막 힘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지만 이것도 시간 지나면 별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죠.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인데요. 저희 학교에 좀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만한 무전기 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너 이런 거 봤냐? 우리는 못 봤지. 와, 이런 거 막 아무 데서나 막 다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누르면서 하는데 진짜 막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린 군대 무전기도요. 그것만 들고 다닐 수 없어요. 뒤에다가 배낭 같은 거 메어야 이게 터져요. 그래서 배낭 메고 이렇게 해야 이제 되는데 저는 원래 통신병이기 때문에 그거 많이 메봤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무겁습니다. 그거 메고 뛰면 정말 정신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한 번씩 걸어보자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근데 지금 누가 그거 들고 다닙니까? 그거 들고는 야 이거 한번 걸어봐 그러면요 쟤 약간 뭔가 맛이 간 거 아니야? 그 시간이 이런 인기 이런 거 얼마 있더니 어떤 친구가 오더니 야 나는 이거 있어 하면서 딱 그러다 보니까 삐삐를 딱 보여줘. 여러분 삐삐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이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르니까 삐삐 여기 딱 손바닥 많은데 그 번호가 딱 찍히는 거예요. 딱 나는 삐삐 있어 그러다 그래서 막 우리는 막 그 너무 대단하다 야 삐삐 야 부럽다 뭐 그런 거 어디서 구하냐 막 지금 삐삐다는 거면 나 이런 거 있어 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쟤 좀 뭔가 모자라는 애 아닌가? 예.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탁 이런 거 봤어? 탁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하, 그러면서 막 스마트폰에 대해 그때 나는 2G폰을 가지고 다닐 때니까 막,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열변을 하는데 막 그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그 구형이잖아요. 초창기 그 모델이니까 그걸 막 자랑을 하면 또 와 뭐 그거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이런 거 모르지 손바닥으로 쫙 뭐 글자가 막 옮겨가고 막 화면도 가고 막 2G폰 가지고 아무래도 가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글자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야. 대단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 안에 있어. 막 이러면. 대단하다 싶었는데 지금 그거 붙잡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우습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잠깐 왔다 가는 것들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내 인생에 자랑거리로 여기고 거기에 매달려 살다 가는 거죠.
계속 변화되는 것들. 창세기 3장,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정말 자랑인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창세기 6장입니다. 내가 막 세상에 막 부귀 영화를 가지면 이게 막 어마어마한 자랑인 것처럼 돈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수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또 그래서 11장에 또 바벨탑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성공, 출세. 그거 역시 별스럽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나요? 한 시대에 막 방송에 나와서 권력을 자랑하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나요? 다 그 권세들이 다 또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는 것, 그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다 지나가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죠? 그 풀이 아무리 뭐 굉장히 뭐 시원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가을이 되면 다 또 말라가 버리고 꽃이 그 아름다워도 잠깐 폈다가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꽃은 10일을 가지 못하고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살아가죠. 그걸 놓고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73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넘어질 뻔했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는 질투해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걸 보고서 와 대단해 엄청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들 뻔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느냐 시편 37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악인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기하지 말라. 왜냐 그들이 잘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들의 자랑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속히 쇠잔할 것이니라. 앞에서 얘기했죠. 풀과 꽃처럼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것 보고 너무 흥분하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자랑이 사실은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솔로몬 왕이 부귀 영화를 엄청 자랑했었어요. 그죠? 이걸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막 내탕고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가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았던 적군들이 그걸 탐해가지고 전쟁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자랑을 한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중에 진짜 부자는 알 수가 없대요. 왜? 남들이 자기를 탐낼까 봐 진짜 부자들은 허름하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집도 그렇고. 왜? 잘 모르게. 그래서 진짜 부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나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랑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자랑이 될까요? 우리의 과거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또 우리에게 자랑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하여만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두 번째 자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뭐죠?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럼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에 나타난 상태를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세상은 캄캄함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상태의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적 인간의 본질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혼돈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바른 건지,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여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옳다 그르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준이 뭐냐면,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다수가 좋다면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수가 선택했는데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얘기하면서요, 장애인들이라거나 뭔가 좀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이건 다 제거해야 된다 할 때 사람들은 그게 옳다 생각했어요. 왜? 다수가 그거를 지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치가 민족주의를 얘기했어요.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민족주의가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민족은 사랑을 해야지만 민족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민족만이라는 거거든요. 타민족 다 배척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민족주의가 이게 전제주의로 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독재로 가거나 파국으로, 파시즘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나치는 민족주의의 전형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봐. 거기에 지지했던 사람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사람. 일본의 저런 그 제국주의자들이 거기 같이 동조해버렸잖아요. 우리 민족만. 우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때 독일의 국민들이 어떻게 했죠? 지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그러면서 같이 그 사륙에 동참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시작이 혼돈에서 온 거예요. 혼돈이란 뭐냐?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다수가 옳다는 것이 옳다라는 아주 막연한 선택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혼돈에서 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거 지나간 거니까. 미국 써먹으면 다 머리에 구멍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수가 얘기하니까 다 옳다라고 지지해버렸어요. 그럼 지금 미국서 안 먹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다 머리에 구멍 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객관적 진리라는 것이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편협한 정보였다고. 근데 다수가 옳다고 하니까 다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 굉장히 내가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각자를 물으면 다 나름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유는 혼돈. 하나님 떠난 인간은
혼돈이라는 근본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게 옳다 그러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내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과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잘하는 뭐 과정 이런 거 전혀 다 무시한 채다 똑같이 세살때 영어 해야 돼. 그러면 전부 다세살때 영어 가르쳐요. 이게 뭐냐? 혼돈입니다. 교육이든 뭐든지 다 이런 식으로 적용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혼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 다 다릅니다. 그거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혼돈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이 어떠냐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요즘 뭐 한번 축구 붐이 일어나니까 얘는 타고나기를 축구하고는 상관도 없는 아이를 무조건 너도 축구 클럽 가가지고 하라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뭐더라? 무슨 풀이 좋다고 하는 다그 뜯어먹고 있어요. 그 사람마다 뜯어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이게 남들이 좋다면 다 하는 거예요. 다. 왜 그러냐면 혼돈이에요. 혼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냐. 많은 사람이 좋다면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틀린 걸 좋아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이 공허예요. 이게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만족하려나. 그래서 이 공허가 해결이 안 되면 방황하는 겁니다. 뭘 해도 방황하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자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자가 결혼을 5번을 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자세히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돈 보고 한 결혼, 외모 보고 한 결혼, 배경 보고 한 결혼, 성격 보고 한 결혼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래서 문제인가? 저런 남자 만나면 어떻게? 저래서 이게 문제가. 아이 없는 남자 만나보고, 아이 딸린 남자 만나보고 뭐다 해봤겠죠. 5번 해봤는데 다 만족이 없는 거. 이유는 뭐죠? 공허예요. 세상의 것으로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 허무와 공허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가슴에 있다. 누구만 채울 수 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제가 이번에 남서울대학교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푸틴 교수라고 한번 주보 앞에 나와 있는 그 빨간색 옷을 입으신 분이요. 그 푸틴 교수인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공허, 허무가 있기 때문에 그빈 공간을 하나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은 만나야 한다. 이분이요. 100% 동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수였고 한국에 와서 이 정도 됐으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복음을 너무 잘 알아듣고 영접하고요. 아이돌 이번 방학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을 뭘 가지고 자랑하냐면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뭔가를 내가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자랑하거든. 그게 이제 물질, 성공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무한 것들을 만들어놔.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 소중하냐?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계. 여기에서 내가 영원히 빠져나왔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 나는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난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난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나는 허무하거나 공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있든 없든 상관없는 절대적 만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겐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줄수 없는 만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혼돈이 뭐죠? 흑암이? 흑암은 두려움이에요.
캄캄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언제 내가 이거 터널을 빠져나갈까?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자체에 대한 고통보다는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큰 거거든요. 그게 흑암입니다. 그게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보고만 해서 보면 별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낙심하거든요. 이게 흑암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신기하게요, 흑암의 나라는 우리에게 자꾸 염려를 갖다 줘요. 두려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자랑스러워요? 여기서 내가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고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진짜 여러분이 더 이상 상처, 불안, 염려, 절망에 잡히지 않는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사실을 세상의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일시적이게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어떤 문제, 사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발견되고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지길 바라요. 이거는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너희에게 그 나라는 임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도 끊을 수 없고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내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그럴 수는 있으나 속지는 마세요. 그게 내 운명을 저주로 재앙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이미 나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견고한 줄 속에 그 보호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믿는 근거가 뭐냐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믿고 싶지만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경이 근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와의 약속의 계약서 같은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외국하고 거래를 할 때 다른 나라 사람하고 물건을 팔고 사고 할 때 뭘 근거로 합니까?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거든요. 법적 계약서를 정확하게 공증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래하는 겁니다. 형제가 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모르는 사람끼리 집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집주인하고 집 사고팔 때 전에 그 땅 사고팔고 여러분 해보셨죠? 의심 있는 사람은 계약서 쓰고 다 막 공증해도 막 못 믿죠. 불안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주인을 얼굴 안 보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주인의 인상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의 말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따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의 모든 근거는 말씀의 그 약속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면 느낌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막 찬양할 때 기분 좋으면 아, 내가 믿음이 좀 있나? 그럼 찬양 딱 끝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 믿음이 그때 또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예, 네, 믿는 거예요. 아,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그 구원의 기준이 뭐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건 누가 한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와서 너 이거 하면 너 구원 받는 거야 라고 백날 떠들어도 그거는 효력이 없는 이유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어떤 것이 나의 자랑이냐?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인류의 역사를 준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글쎄, 이제 저번에, 이번에 이제 그 북미 간의 대화도 있고, 남북 간의 대화도 있고,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어떤 분들이 막 그러더라고. 아, 강 목사, 막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막 난 걱정이 돼.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서. 그러면서 나보고, 아, 강 목사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요?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권력자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되냐 안 되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되는 거예요. 흥망성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호령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태어났고 사라지고 다 했죠. 아수르가 세워지고 바빌론이 세워지고. 대단한 나라들 아닙니까? 바빌론 아시죠? 아수르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집트 대단한 나라였어요. 로마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필요하면 세우고 필요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간단한 겁니다. 역사를 보는 눈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자랑할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계획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증인입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의 대열 속에 있다. 아니, 이 땅에, 이 지구의 모든 결론이 어디에 있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에 증거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느냐에 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누가 권력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관심이 돼야 돼야죠. 그럼 내가 복음자는 전도자의 관심이 있다. 난 복음자는 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최고의 자랑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멘. 누가 가장 아름다운 발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인으로 쓰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어요. 이걸 자랑할 자격이 충분한 겁니다. 이건 자랑거리예요. 최고의 자랑거리. 이게 성도의 자랑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 바울은 뭘 자랑했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자랑했죠.
그리고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이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성,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를 그는 가장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이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는 무슨 일을 했죠? 십자가는요, 에베소서 2장 16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멋진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한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최고의 사건의 현장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내 인생의 가장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죠. 또 하나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그의 가장 큰 자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한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영혼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랑은 뭐냐? 내가 이 복음으로 살린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자랑하지 마시고, 그죠? 명예 자랑할 것도 없고, 뭘 자랑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린 영혼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참된 응답이며 참된 축복이며 참된 성공이겠습니까? 이거를 정리해야 돼요. 내가 뭐가 참 축복이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한 사람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을 누가 가장 사랑, 여러분을 누가 가장 사랑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왜냐, 이 땅에서도 고맙지만 천국에서 또 만날 거예요. 예, 잊지 마세요. 아,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한 사람, 또 내가 복음을 안 것이 난 최고의 축복이구나.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요, 참 응답이 뭐냐? 뭐가 응답입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된 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이해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응답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뭐 부자 됐으니 응답받은 거. 응답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내 가슴 속에 있고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응답의 흐름 속에 응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도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보는 것으로 내가 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의 인생은 뭔지 아십니까? 복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야 돼요. 악인들이 하는 그 거짓의 말들을 다 내가 따라가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길에서 내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내가 다 하라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그 사람은 가장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복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재미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도 이걸 전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럼 참 성공은 뭘까요? 뭐가 참 성공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축복, 응답, 성공을 가지고 자랑할 거니까. 그렇죠? 내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걸 자랑하고 내가 응답이라는 걸 자랑하고 내가 성공이라는 걸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가 중요합니다. 뭐가 참 응답이고 뭐가 참 축복이고 뭐가 참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공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있다면 그런 참 성공자예요. 그래서 비밀결사대 나는 주의 종과 함께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내가 평생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만약 결단했다면 그는 이미 성공자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문제가 흑암의 문제요 흑암의 나라가 가득한 거. 이 땅의 흑암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 이 지역 문화를 바꿀 흑암 문화를 바꾼 교회 건축에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됐다는 사람 의당과 같은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나중에 시달린지 아십니까? 왕이라는 것 자체는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하지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많았습니다. 그 왕 자체로서 응답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응답과 성공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놓고 그 인생을 놓고 갔던 겁니다. 그게 그의 가장 큰 성공이었어요. 하나님도 나중에 다윗을 성공할 저게 칭찬할 때요. 네가 왕이 된 것이 대단하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 성전을 놓고 네 인생을 생을 걸었던 것이 가장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홀리 메이슨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최고 중요한 성공자의 대열 속에 있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후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앙 만난 시대, 지금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그냥 병동이에요, 병동. 이 재앙 만난 시대에 또 다가올 재앙 시대에 남은 자를 세워야 돼. 남는 자, 그 다음에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 그들을 세우는 일이 성공자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는 중에 오늘이 알류주일인데 알류주일이 뭡니까? 후대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하고 싶다. 복음 전하는 교회와 내가 함께하고 싶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후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불신자는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다 가나.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자를 살리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자랑 이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자랑거리가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